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아름다운 산하 옹비하는 생명의 삼터 천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정부와 농업인 경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경진대회에 참석하신 정부와 농업인과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하며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면서 직접 만나 뵙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사전 경진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보 습득과 선진 정보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봉에 계신 정부와 농업인 여러분들이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진대회는 전라북도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부와 농업인 여러분들에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 우수 정부와 농업인 육성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혁신하는 대표 농업인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라북도 정부와 농업연구회 회원 여러분, 회장 김계규입니다. 사전 경진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농업 농촌 발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코비드19에 대한 철저한 개인위생수칙으로 다른 타 시도에 비하여 청정지역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비대면 상거래의 증가로 전라북도 농산물의 가치와 판매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수칙에 따라 제10회 경진대회 사전 경진을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주제를 제시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대회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정보화 경진대회의 새로운 방식과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정부와 농업연구회는 항상 배우고 실천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군연구회의 연합체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이제까지 10회에 걸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품목 탐색과 구매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회 교육 내용도 시대 변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실시해 주실 것을 기술원 관계 공무원과 각 시군 담당 주무관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농업정보화연구회 회원 여러분, 2021년도 제11회 경진대회는 700여 개의 1인 미디어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0회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여한 남원에 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를 따라오게 해가지고 네, 옆에는 지금 나락이 익어가는 거 보이시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농업회사 법인 운향농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오늘 라이브 방송 주제는 식용곤충을 꿈꾸며 꿈을 키워나가는 백만돌이입니다. 오, 너는 탈출했구나. 잠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이상민님. 반가, 반가. 어우, 감사해요. 아우, 상민씨, 나 떨고 있니? 자, 저희 제품 중에, 그렇죠. 빠른 시간에 한 끼 식사로 아주 좋으시죠. 안녕하세요. 완주를 완주하다. 오늘 지역 녹특산품 및 명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현지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14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창하면 복분자. 송나미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에 통풍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장마 피해는 많이 네. 없으세요? 지금 사실 장마로 인해 네, 김용훈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거기는 네. 비가 안 오나요?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완주군 홈페이지를 좀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가볼 만한 데는 어디야? 이방분소에서 오르는 등산로. 정읍이 아름다운 건 이 등산로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동학농민 명 홍댐 전봉준 장군님 손하중 장군님 여보, 거름 냄새. 아, 너무 냄새가 나.
어머이. 으따, 씨방, 시간이 몇이냐? 이? 아야, 금가상도 시구경인데, 시참을 먹고 여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어머이. 죄송합니다. 아야, 너는 시참이랑 풀 뽑는 것이랑, 무엇이 중요한지, 잉? 참이 중요하지. 아, 그게 싸게 국수 좀 말아봐야. 5분만 기다릴 수 있어, 어머이. 안녕하십니까. 시참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짧아져 있어. 정보와 완족은 전 회장 유지선입니다. 공로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완족한 회원분들한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케이, 바디. 단결! 무한! 지속! 당무지! 시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오현미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농업인들에게 항상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농촌 지도사로서 농업인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원하는지를 연차안회들을 통하여 귀담아 들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